여기 이스터 에그 자리 아니야?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수상해!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에버 슬래시입니다. 저번에 에버 슬래시를 데모 버전으로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한 기억이 있는데, 텀블버 후원 때 제가 이 게임을 후원을 했었고, 이번에 정식 발매가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네요. 일단 메인 화면 브금이 많이 바뀌었군요. 정말 놀라운 점은 제가 이 게임을 후원을 하면서 후원 금액을 꽤 많이 후원해서 이스터 에그, 저만의 이스터 에그를 제작진께 요구를 할 수가 있었고, 이 게임의 저만의 이스터 에그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한테 뭐 이제 힌트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플레이하면서 제 이스터 에그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제 너도 어엿한 기자네 말이 축하해. 이 청소년 기자단일 뿐이잖아. 고마워서 어쩌지? 언니가 오늘 연구소 견학을 제대로 시켜줄게. 송화생명과학 한국에서 제일 큰 지하 연구시설 멋지지 않니? 맞아, 첫 취재를 이런 곳으로 올 수 있다니 끝만 같아. 너도 좋다니 다행이다.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 BGM 빼고는 아마 이게 1인 개발일 거예요. 그쵸? 제가 알기론 그런데. 다 온 것 같네. 어서 가자 말이. 여기야, 언니 옆에 꼭 붙어 다녀야 한다. 이제 X버튼이 점프고, 여긴 발판을 밟고 뛰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 많아. 지형에 맞춰 건물을 짓다 보니 이렇게 됐다더라고. 말이 뛸 수 있지? 와우, 건물 구조 환상적이군요. 앗. 여기는 발판에서 뛰어 내려가야 해. 아래키 누르고 점프. 정말 단순하군. 데모 버전이랑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도네지도,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좀 돌아서 내려왔지. 뇌의 전류가 흐르는 구조를 지도로 만든 거야. 난 여기서 두뇌 시뮬레이션 연구를 담당하고 있거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전기신호가 흐르는데 그걸 뇌파라고 해. 나는 그런 뇌파가 흐르는 구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형을 연구하고 있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야. 다른 곳도 빨리 둘러보고 오자. 이 언니가 보여줄 게 많거든. 와, 기사거리 천국이다. 여기 부금은 똑같군요, 평상시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연구실 중 하나야. 여기 말고도 연구실이 수십 개 있긴 하지만 취재할 거리는 여기서 제일 많지. 어때, 마음에 들어? 시설이 너무 이상한데요? 우와, 언니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일하는 거였어? 완전 멋있어, 기사거리 천국이야. 마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 이제 안심하고 일하러 갈 수 있겠네. 에, 언니 또 바쁜 거야? 물론이지. 언니가 바빠야 마리도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지 않니? 그래도 이번엔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닐 거야. 다 끝나면 내가 바로 찾아갈 테니까 여기서 멀리 벗어나진 말렴. 알겠어, 빨리 와야 해. 좋았어, 취재하자. 연구소 직원들을 취재해보자. 보안팀 사무실. 오랜만에 왔는데 출근해야 돼서 슬프지만 가볼게요. 이렇게 일일이 한 명씩 말을 걸면 되는 건가? 인터뷰! 네가 윤말이구나. 이건 뇌파를 직접 해석해서 움직이는 의수야. 난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 뇌과학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 팀이지. 이게 의수라고요? 누구한테 장착해요? 제 손에 달면은 뭐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What? 와빠빠빠. 빈 책상, 레버로 된 스위치가 왠지 많이 달려있네.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헉! 외부인이다! 보안! 보안! 바보야, 윤책임님 동생이잖아. 직장에선 게임 좀 그만해! 아, 맞다. 아, 근데 제 카드게임 하고 있어요! 화면 봐! 아침에 얘기했던 개구나. 좀 바쁜 척이라도 해봐. 안 그래도 일거리 잔뜩 줄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시부렁 탱탱부렁이 내 말을 씹어?
뭐라고 있냐고? 아, 취재구나. 저 의사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야. 우리 팀은 작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지금은 이런 제품 점검을 많이 하고 있지. 저장이다 이놈아! 숨사 실제 과학이라고 써있네요. 저번에도 이렇게 읽지 않았나요? 여긴 회의실이긴 한데 사실상 휴게실 비슷하게 쓰고 있어. 보안팀에서 평소에는 휴게실 문을 잠궈두거든. 이 근처 문은 보안팀 사무실에서 다 조종하지. 진짜 휴게실은 저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지금은 잠겨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윤세원 책임님이 휴게실에 들어갔어. 아, 요 근래 휴게실에 출입하는 빈도가 늘긴 했지. 한번 들어가면 최소 한 시간은 있다가 나오던데 안에서 뭐라는 걸까? 이상한데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할까?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보안팀 사무실로 가서 휴게실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잠겨있어.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와, 20분밖에 못 쉬어. 잔인한 시간표다. 가라고. 아까 봤던 수상한 레버. 레버로 된 스위치가 많이 달려있어. 여기서 문을 조종한댔나? 여깄다. 휴게실 문을 여는 스위치가 여기 있었네. 돈에 시뮬레이터한다면 휴게실 관리도 이걸로 하나? 스위치를 켰다. 휴게실로 가서 은니를 찾아봅시다. 갑자기 분위기 무엇? 벽에 다락문이 달려있다. 열린 문 너머로 희미하지만 말소리가 들려.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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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보이는 마술. 휴게실에 이딴 길이 있다고? 뇌과학팀 윤세원 책임입니다. 방금 메일로 전달받았어.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할게. 항상 고마워. 점점점. 수상해 제. 뇌과학팀 윤세원 책임입니다. 네, 현재 상황이 경미하니만큼 방제용 두뇌 시뮬레이터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사고가 연구소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언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오, 뭔진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문제가 생겼죠? 아우치! 아야야야. 마리, 여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니? 언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고니 뭐니 하는 거 들었어. 언니, 엄청 위험한 거지, 그렇지? 괜찮아. 마리, 너는 처음 보겠지만 이런 사고를 처리하는 것 또한 내 업무란다. 너무해. 그 이전에 난 언니 동생이야. 이런 걸 보면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잖아. 꼭. 너무 걱정하지 마. 마리는 언니 믿지? 저 안아주는 그게 되게 뭔가 와닿아. 시간이 왜 빨리 안 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되게 진짜 걱정하고 있구나.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지하 3층 소재공학연구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번과 같은 약품 유출 사고입니다. 지금 곳곳에 방화벽이 내려가 있고요. 방화벽은 사고가 수습되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으니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임의로 열지 말아주세요. 실험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올 테니 여러분은 걱정 마시고 하던 그 작업을 계속해주세요. 아, 마리, 잠깐 나 좀 볼 수 있을까? 동생이 연구소로 취재까지 왔는데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하네.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냥 혼자 집에 가줘. 취재는 다음번에 제대로 하자, 알겠지? 꺼덕꺼덕. 마리 착행. 또 사고야. 아무래도 직장 바꿔야 할까봐. 그 소문 들었어? 윤세원 책임님이 사실 무슨 수상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터뜨린다느니. 야,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뭐라고 짓거렸냐니? 들은 바로는 윤세원 책임님이 사고를 칠 때마다 계속 사라지는 연구원들이 있다더라고. 막 이 연구원들을 가지고 비밀리에 생체 실험이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막 그러던데. 에? 얘 왜 이래? 화났냐? 이 눈치 없는 자식아. 아니, 우리 언니가 그래요? 본적 있어요? 아니, 소문이 그렇게 도니까 그렇지.
고작 소문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더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러는 넌 무슨 근거로 윤책임을 변호하는 건데? 아니 좀 참아. 갑자기 기분 나쁘잖아. 이러다 말고 내가 지방 올 만한 꼬맹이랑 싸우고 있어야 하냐고. 지방 올 만한 꼬맹이? 됐어요. 전부 다 기사로 써서 내버릴 테니까 전 언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꼭 그 기사를 쓰길 바래. 앞담 너무하다. 자기 가족이 눈앞에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나? 사실 취재보다도 그냥 언니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생각해보면 아빠가 쓰러진 뒤로 언니가 그만큼 바빠진 것 같아. 다니던 대학원도 그만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런 말까지 따라 붙는다니 진짜 나빠! 두리번 두리번. 와 연구원들이 모두 대피했나봐. 브금이 너무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하네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브금이 없어요. 왜 효과음이 안 들리죠? 데모 때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원래 효과음 나지 않았나? 저 괴물은 뭐지? 분명 약품 사고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것 때문에 방화벽이 다친 것 같아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붉은 낫 실험기구? 송화 안티제 하이드로젤 소재로 된 물체를 날로 빠르게 베어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시 큰 충격이나 과부하 등을 주의하십시오. 이 빨간 게 좋아 보여. 이거라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보는 눈이 있구나. 자식. 보따뜻떳. 생각보다 대단한 낫이었잖아. 거의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게다가 색도 마음에 쏙 들어. 이것만 있으면 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데모 이후로 거의 나아진 게 없네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이게 게임 가격이 7,000원대거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퀄리티를 바라진 않지만 이거는 그래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데모 수준이에요. 난 그래픽 면에서도 좀 많이 발전, 으악! 할 줄 알았는데 데모랑 똑같아, 초반이. 일단 이 단순하게 생긴 벽만 봐도 조금만 단순 반복 패턴이더라도 뭔가를 텍스처를 넣었으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롱맨도 약간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색깔만 칠해놓은 거잖아, 맨 바닥에다가. 이거 콤보를 넣으면 딜이 더 많이 들어가네. 어! 애들을 다 잡으면 문이 열리는군요. 덤벼라! 이거 무한점프 된다? 타이밍만 잘 맞춰서 하면은 무한 공중 콤보가 돼요. 이거 봐. 아! 내가 봤을 땐 피통이 너무 많아. 최대 체력을 늘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 아마? 데모에? 근데 초반부터 체력이 다섯 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가? 발소리다. 예, 책임님이 말한 괴물들이 맞습니다. 약품 유출은 거짓말이었던 모양인데요. 실종된 사람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것들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채를 긁어모으고 있는데죠. 그럼 윤세원 책임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4층 창고? 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언니를 찾는 사람인가? 수상해 보여. 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4층 창고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보자. 뭐야 이거. 보라색으로.
아 근데 에버슬래시 브금은 진짜 인정. 여기도 데모랑 똑같아요. 주변에 보라색 액체가 좀 묻어있는 거 빼고는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으! 가버렸! 그리고 예전에는 다 잡고 여기 위로 올라갔었거든? 여기에 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더 직관성 있게 길이 아래쪽으로 바뀌었네요. 뭐야 이 십대지는 나갔잖아. 아! 은근 까다롭네 이게. 아! 이게 여러 마리 나오니까 한 번에 약간 처리하기가 힘들군요. 애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네. 가시가 튀어나올 때는 때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하면서. 아우! 근데 가시가 너무 귀엽군요. 쪼꼬매. 자, 지금까지는 데모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을 손본 게 아니라 뒷내용을 추가했다라는 느낌이겠네요. 그죠? 으악, 이렇게 커다란 괴물도 있을 줄 몰랐다고. 우와, 윤세원은 이 괴물 같은 것들 사이에서 뭘 하는 거야. 끼요, 잡아먹혀버려. 안녕 돼지야. 으아. 어, 뭐야? 왜 침 뱉어? Easy. 아, 이거. 뭐야? 이동 속도 빨라졌어.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돌았어. 잡았다. 저번에는 몇 번 죽었었는데 데모 플레이하면서. 역시 해보니까 쉽군요. 얌마. 아. 에? 나 뭐하고 있었던 거지? 아 맞다, 윤세현. 네가 날 구해줬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아저씨는 바빠서 우리 언니가 어딨는지 말해요! 잠시만, 난 내려놓고 얘기해. 너희 언니가 누군지 알아야 얘기를 하지. 윤세원 연구님이요. 우리 언니가 이 사고를 처리한다고 사라졌다고요. 다짜고짜 왜 이러니? 일단 천천히 이야기하자, 알겠지? 윤세원 연구님이 있는 곳을 알아, 따라와. 뚜벅뚜벅뚜벅충. 아, 뚜벅초지. 오, 저기 위쪽에 파손주의라고 내가 제대로 읽었어. 아, 완전 이해했어. 네가 연구원님 동생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돼서 언니를 찾아다니다가 괴물을 발견했다? 난 이 연구소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 언니와 이 괴물들 그리고 몇 차례의 실종 사고들 간의 관계가 의심돼서 몰래 조사 중이었지. 아까 경비님도 우리 언니가 납치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래. 사고가 났다 하면 꼭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연구원들이 몇 있더라고. 그것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말이야. 게다가 요새는 경비원은 못 나가게 하고 두뇌 시뮬레이션? 인가 뭔가로 대체를 한다잖아. 근데 그 두뇌 시뮬레이션 마저도 윤책임님이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믿겠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다 싶어서 지금 이 사고에 관해서 같이 사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야. 강 연구원님 정보통에 따르면 윤세원 연구님은 분명 여기 있을 건데. 저건 뭐야? 보안용 레이저 장치가 있단 말은 못 들었다고. 계획이랑 안 맞아. 잘하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 나 같은 유단자도 못 지나가는걸.
화수 셋! 봤죠? 헉, 계획 변경이다. 그 통로를 쭉 따라가면 레이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부스가 있어. 혹시 거기 가서 레이저를 좀 꺼줄 수 있겠니? 아니 애초에 너밖에 못 꺼. 그럼 이 위에 있는 통로를 통해 윤세원 연구님이 있는 장소로 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개념 세이브! 숫사숫 숫사숫 아우! 스프라시트 베이베! 오씨! OCN 엄마! 이지 좋아 뭐 하다 보니까 쉽구만 오우씨 아우 야 아우 예스 베이비 아 왔다! 살려줘! 세이브 뭔데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아 됐다 역시 레이저 구간은 어렵군요 아이고 살았다 이게 제어기인가? 스위치를 내렸다 이런 곳에 히든 장소가 있을 수도 있어 빨리 플레이 미스터 이그를 내놔라 돌아가는 과정이 뭔가 좀 지루하군요 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금도 없고 뭐 생각하는 그런 읽을거리도 없고 이미 벌써 올라갔네 이 썩을 놈은 경비님은 벌써 위로 올라간 것 같아 언니는 이런 곳에 숨어서 뭘 하는 거지? 공중 콤보 연습하려고 맵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애가 팔힘이 좋네 책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무슨 일이에요 경비는 이제 두뇌 시뮬레이션이 담당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무리 두뇌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해도 저는 경비예요 아니 그것보다 저건 뭐예요 납치한 사람들로 뭐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잊은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테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실험을 하고 기억까지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저기요 제발 들려요 하, 이게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인간 두뇌 시뮬레이션 연구의 핵심이고 또 기밀이기도 하다고요 당신은 두뇌 시뮬레이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구는 절대 밖으로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위에서 안 그러던가요? 네? 엄마야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제가 설명해줄게요 자, 쉽게 말해서 이건 두뇌 시뮬레이션의 팔이에요 인간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교감할 수 없는 두뇌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 괴물들이 인터페이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두뇌 시뮬레이션이 참 많은 일을 해냈죠 얘가 사람 설득을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기존 기억을 잃어버릴 정도로 잠시만요, 뭐라는 거예요? 아! 아! 언니 뭐하는 거야? 언니가 진짜 납치범이었어? 홀리 마더파더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층에 있던 괴물들은 내가 다 처리했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쭉 숨기고 다녔던 거야? 일이 왜 자꾸 꼬이는 거야 안 그래도 지하 3층 쭉 개체들이 싸그리 사라져서 누구 짓인가 했는데
7이면 소중한 내 동생이네? 부끄러워서 어쩌지? 내 질문에 대답해. 왜 나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 뭘 한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선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야. 아, 여기까지가 데모였죠?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정식 버전도 끝이 났다고 하는. 그래, 잘했어 세원아. 보안 유지는 중요하지. 중요한데 말이야, 그걸 알면 저 경비부터 붙잡아야지. 놓쳐버리면 어떡해. 이 계획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이라고. 게다가 마리까지 데리고 도망갔잖아. 넌 이제 네 동생을 네 적으로 돌린 거야. 알겠어, 미안해 세윤아. 아니, 단순히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애매하게 계획을 끝내버리면 강소진은 너를 더 심하게 괴롭히게 될 거야.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마리는 네 적이야, 기억해. 마리는 요새 언니! 얘는 깨어나자마자 자기 언니부터 찾네. 깜짝 놀랐잖아! 여긴 어디예요? 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마. 너 하나 구해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 에어모빌이 없었으면 우린 꼼짝없이 붙잡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아니요. 언니가 괴물팔로 저를 때리려고 한 것까지만. 이런, 넌 기절에 있었어 말이. 기절한 너를 데리고 나오는데 너희 언니가 무섭게 쫓아오더라고. 이분은 강소진 책임님이야. 아, 그 무전으로 대화 나눴던 사람이 이분이구나. 기억나지? 나 도와준다던 엔지니어분. 강소진? 너희 언니를 피해 그 친구 에어모빌을 타고 도망을 나온 거야. 지금은 그 친구가 꾸려놓은 비밀기지로 이동하고 있어. 사람을 모아서 너희 언니를 추적하고 있거든. 맞아, 사실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에? 뭐예요? 기지에 가서 이야기해줄게. 우선 도착하기 전에 낯은 좀 넣어두도록 하자. 아, 네. 자, 도착이야. 빨리 내려가자. 아니, 근데 브금을 너무 아끼는데? 그죠? 브금이 진짜 너무 적어요. 이 밑엔 뭐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누가 봐도 가시밭이었는데? 뭐지? 여기도 가보자. 어? 뭐야? 옆으로 더 갈 수 있... 차햄 지호 왔다가 내일도 축구하자. 아, 이거 이스타에그네! 야, 그럼 내 것도 있겠나보다. 왼쪽으로 가면 내 게 있을까? 없네. 젠장. 그리고 내 낫 어디 갔어? 뭐야,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래로 내려가잖아? 환영해, 여기가 우리 비밀기지야. 관리실을 조금 개조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너희 언니를 찾을 때 필요한 건 다 했지. 자, 여러분, 이 친구는 고 수인님을 구한 조난자 윤말이에요. 와, 윤말이. 말이, 그분들이 늘 도와줄 거야. 우린 다 같이 윤세원 책임 연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멋지다. 여기 분들은 환영이 되게 격렬하시네요. 아니, 애초에 우리 언니를 왜 찾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울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주려고 했어. 네가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줘. 그럼 지금부터 윤세원의 지금까지의 행적과 현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세원, 성화 생명과학 뇌과학팀 책임연구원으로서 두뇌 시뮬레이션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윤 책임은 이번 사고를 포함한 네 차례의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번 사고는 현재 실종된 연구원 및 직원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고와 실종 사건들은 윤 책임이 기업 조작 기술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매드 사이언티스트인가? 분위기가 이상해. 현재 성화생명과학 내 세계연구소, 특히 소재공학연구소의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나타난 상태였는데요. 방금 윤 책임이 이 괴물들을 두뇌 시뮬레이션과 연결지어 언급하며 자신이 괴물들을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괴물의 주소재는 성형 하이드로젤이며, 이는 우리 소재공학연구소의 주요 개발품이기도 합니다.
윤책임은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서재공학연구소의 사적인 복수를 진행하기 위해 괴물들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책임의 발언으로 미로어부와 이 괴물들은 사람을 포획하고 기억을 조작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동 지하 2, 3층, 뇌과학동 지하 1, 2층이 이 괴물들에게 점령당했으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윤책임은 현재 사실상 보안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라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데요. 다행인 소식은 우리에게 지원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윤말이! 괴물들을 모두 해치우고 윤책임이 기지에 침입. 아,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여? 아, 글씨가 너무 작아. 게임 화면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촘촘해요. 계속 읽다 보니까 막 눈이 아프네. 잠입해줄 멋진 친구죠. 그렇지 말이? 잠깐만요, 뭐하는 분들이길래 우리 언니를 단체로 욕하고 막. 제 생각에는요, 세윤이라는 사람이 저희 언니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거에. 요, 잠시만, 세윤이 누구야? 만약 돕기 싫은 거라면 너희 언니는 그냥 우리끼리 찾을 수도 있어. 그럼 너만 볼 일 없는 거고. 조금 있다가 다시 대답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혼란스럽네요. 아까 기절해 있을 때 어떤 말소리를 들은 거죠. 자, 조사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모두 하던 작업으로 복귀합시다. 마리는 생각이 정리되면 나한테 찾아오렴. 잘 선택해야 돼. 오! 선택지인가? 그런가? 그게 꿈이었나? 그새 내가 꿈을 꿨다고? 절대 아니야, 절대.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에게 언니와 세윤에게, 세윤에 대해 물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요! 내려가요.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세상에, 이게 다 저희 언니를 조사한 거예요? 나도 참, 너희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야. 아 그래, 아까 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네가 청소년 기자라고 하네? 너 설마 이번 일 기사로 쓸 건 아니지? 너희 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번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네 언니 커리어를 생각해서도. 저, 그러면 혹시 세윤이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어? 글쎄, 우리 연구소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걸? 그럼 뭐지? 세윤은 누구지? 아,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물들이 무슨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우리 연구소는 원래 소재공학의 주요 분야였어. 뇌과학은 사실 올해 초부터 갑자기 밀기 시작한 분야야. 그런 타이밍에 너희 언니가 여기에 들어온 거고. 뭐, 어찌됐든 간에 요약하자면 저 괴물들은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성형 하이드로젤로 만들어져 있어. 정말 신기한 소재야. 다른 소재와 섞고는 전류를 흘리는 것만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변신! 지킬 수 있지. 되게 통조림 공장같이 생겼네요. 통조림에 새겨진 문양들 같다. 성화생명과학 2027년 하반기 계획. 6월까지 생명공학 및 뇌과학 인재발굴. 7월까지 프로토타입 단계의 인간두뇌 시뮬레이션 완성. 9월까지 인간두뇌 시뮬레이션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12월까지 두뇌 시뮬레이션 팀을 소재공학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 오타가 있네요? 수상한 부분은 일단 몸을 다 비벼봐. 비벼. 아, 와, 이런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낫이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낫이 없으니까. 뭘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언니의 배경을 조사 중이었어. 저기 모니터로 조사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보고 가는 게 어떠니? 혹시 세윤이란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방금 정보가 무더기로 들어와서 지금 막 편집 중이니까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네. 이름 윤세원, 입사일 2027년 5월 28일, 최종 학력 석크 4. 석사 신입 연구원이지만 책임 연구원으로서 연구소 생활을 시작했다. 윤책임이 채용한 구체적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 두뇌 시뮬레이션. 윤세원 책임이 현재 뇌과학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최근 연구소 보안 관리 시스템에 도입되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책임이 이번 범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 관한 기록은 모두 수집할 것. 여긴 뭐냐? 윤세원의 독극물 유출 실험 사고.
내건 모두 소재공학연구소. 최근 발생한 실종건과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윤세원 책임은 일종의 기억조작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한참 작성 중인 것 같네. 윤 책임은 요번 2일, 9일, 15일 그리고 오늘까지 총 4번의 사고를 일으켰지. 윤 책임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진 우리도 잘 몰라. 하여간 보통 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저 그럼 혹시 세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새로 들어온 게 없을까요? 새로 들어오면 말해줄게. 아, 이 위쪽이 뭔가 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내려올 수 있게끔 동선을 짜놓은 거구나. 더 위로는 못 올라가나? 어때 마리, 결정은 끝났니? 갈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마리, 혼란스러운 건 알겠지만 혼란스러운 걸 알면 이해라도 좀 해주시죠! 제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난 언니가 초대해줘서 여기 온 것밖엔 없는데 사람들은 다 언니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세원 언니랑 저는 잘 모르겠는 누군가가 세윤이란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서. 마리한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지.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혼란스럽긴 하겠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가. 쟤 뭐 섞어요? 요플레 먹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괴물에게 다치고 연구소가 파괴되고 있어. 만에 하나 괴물들이 연구소 시설을 건드려서 진짜 큰 사고가 나버리는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납치당한 연구원들이 있잖니? 그 사람들만이라도 구해줄 수 없겠니? 커피야, 천천히 생각해봐. 아, 커피구나. 아니, 어린애한테 뭘 주는 거야?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소야, 그 말을 기다렸어. 아, 얘도 수상한데, 지금 보니까? 마리에게 어울릴만한 통신장비가...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니 말이? 네, 잘 들려요. 우선 그 통로를 따라 앞으로 쭉 가면 윤세원 책임의 아지트가 나올 거야. 네가 보는 것들은 모두 카메라로 녹화가 될 거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쪽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휴, 내가 들은 목소리는 뭐였을까? 지금이야, 위로 가자! 나 어딨어? 어? 나 어떡해! 나 저장도 안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버그 같아요. 아! 아깐 데미지 안 입었잖아! 살려주세요! 살았다. 뭐지? 아! 세이브 했는데 피회복이 안 돼. 아, 세이브하지 말걸. 뭐지? 원래 세이브하면 피회복 되지 않나? 잣된 것 같은데, 우리? 하드코어 모드로. 언니! 정신 차려 마리. 네가 아는 언니가 아니야. 납치범이라고 냉정하게 돼. 납치범? 잠시 실험용으로 데려갔을 뿐입니다. 허튼 짓만 안 하면 모두 그 상태 그대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오히려 강 책임님이 제일 위험 인물이에요. 일이 더 잘못되기 전에 빨리 마리 데리고 돌아가요. 언니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 무시해. 너희 언니는 생각보다 교활한 납치범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둘 다 수상해 죽겠네. 지금 좋고. 이제 본격적인 본편의 느낌이 조금 나네요. 아우! 완벽해. 뭐야, 얘 왜 원거리 공격해? 우와, 물 뿜는 거야? 귀여워.
안 돼! 근데 BGM 진짜 신나네. 알려주세요. 게임 이름 에버 슬래시요. 와, 부금 쩌는데 진짜? 살려주세요! 와, 이 공중에서 이렇게 콤보 넣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진 않네요, 조건이. 그래도 컨트롤이 필요한데 재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살살살살! 와, 나 너무 잘해. 여기 이스터 에그 자리 아니야?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수상해! 수상하다고! 내 이스터 에그 어딨어!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진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야 하는 게 진짜 빡세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진짜 쉬운데, 게임이 다 잡아야 문이 열리니까. 언니! 윤책임, 하이드로젤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강책임님은 어쩜 그렇게 뻔뻔하신지 모르겠네요. 강책임님부터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구소를 괴물로 다 부셔먹고 있는 주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상관없어요. 계획대로라면 우리 둘 다 연구소에서 잘리고 끝날 거니까. 세윤아, 보안 시스템. 너 그렇게 대놓고 불러도 되는 거니? 역시 제 3자가 있었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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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길어? 이 언니가 연구소를 싹 점령해버린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럼 세윤이라고 했죠? 정확해요. 제가 들었던 이름이랑 똑같아요. 꿈이 아니었어! 그... 환청을 들었다고 했나? 잠시만요. 방금 목소리 못 들으셨어요? 말이 그냥 윤책임을 잡으러 가는 데에만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못 들었다고? 뭐지? 진짜 환청인가? 내가 미쳐버린 건가? 조금이라도 꼬이면 바로 잣대는 거임. 이거 깔리면 한 방에 죽으려나? 어떻게 생각해요? 깔려 볼까요? 말까요? 이호! 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 예스 베이비. 안 죽는다고? 아니 깔려 죽진 않았잖아. 그냥 가시에 닿였을 뿐이지. 아, 너무 잘한다, 나. 게임이 좀 쉬운 건가? 아, 톱니가 하나도 안 위험해 보여. 닿으면 그냥, 이러고 이렇게 그냥 눌릴 것 같은데? 야, 이 살려달라. 됐다. 와, 이거 내려가는 거는? 와! 살았다. 아!
아, 살려주세요. 아니, 회복이 안 되네. 아니, 아야.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꽥. 뚜뚜뚜루루. 좋아. 아, 나 이러다가 진짜 이스터에그 놓칠 것 같은. 아, 야! 가시 판정이 좀 그렇다? 어? 나 발톱 때가 살짝 다인 것 같았는데, 때에도 통각이 있구나. 오늘 처음 알았다. 아우! 아웃사이더! 말하노. 아, 됐다. 아니, 뭔데! 야, 이거 어떻게! 와, 잠시만요. 똑똑한걸? 살려달라! 살려달라! 어우 씨. 와, 자. 오. 컨트롤하면서 내려오네. 휴, 깔끔한 착지. 아, 누구예요? 정체를 밝혀요. 말이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거긴 아무도 없. 뭐지? 진짜 안 보이나 봐. 말이 집에 가. 어? 얼굴이 집에 가라고 했던 말 못 들었니? 잠깐만, 이거 왜 안 통해? 어? 당신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언니랑 대화하고 있던 사람 맞죠? 당신의 언니가 말하던 세연이란 사람이에요?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지만 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윤세연 이 자식. 잘 모르면서 일에 잠겼마. 나는 세윤. 이 연구소에서는, 아니, 아마 세계 그 누구보다 세원이를 잘 아는 존재야. 지금 이 계획은 모두 세원이를 이 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거야. 조용히 집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서 왜 공격해요? 내 대답 안 들어? 아, 방어막이 있을 땐 공격을 못하. 어! 아야! 아우치! 꽥! 아니, 어려운데? 오. 아주 훌륭한 세이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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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elieve I can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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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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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근 어려운데? 아우! 아니, 벽에 부딪히니까 탈진이 순식간에 되네. 몸을 날렸네. 아! 아, 이걸 왜? 자꾸. 하트 좀 주세요. 아이씨, 평소엔 하트 잘만 주더만. 아! 아, 이게 딜 타임에는 내가 먼저 때리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좋은 위치 나올 때까지
얘가 패턴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딜렀네.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리 와. 오빠가 잘해줄게. 아이 미친! 잡았어. 내가 너무 급했어. 딜 타임이 끝나고 다시 패턴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빨리빨리 무리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패턴을 알고 보니까 쉽네요. 형 갑자기 통신이 끊겨서 놀랐네. 말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허공에 낯질을 하고 있었던 거니? 태연을 보고 왔어요. 괴물들을 다룰 수 있고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세원 언니를 이곳에서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세원 언니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너 미쳤니? 너까지 미쳐가는 건 이 말이? 어 뭐야? 대사를 예측하다니. 정신 똑바로 차려. 넌 지금 납치범을 잡으러 가는 거야.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런 시붕. 이제 위로 올라가보자. 어? 진짜 위로 올라가지네? 어! 이스터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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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붕! 여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 여기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 같은 곳으로 뚫려있나? 그러네. 아니 도대체 이스터에그 어디 있는 거지? 세윤. 세상에 저 사람 목소리가 나한테만 들린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억울할 줄이야. 아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나한테만. 나한테만 들린다는 게 이렇게 억울할 줄이야. 자 여기가 뇌과학 연구소.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신설한 두뇌 시뮬레이션 팀의 연구소야. 침착하게 행동해. 여긴 용책임의 아지트 비슷한 곳이니까. 알겠어요. 슬? 이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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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니 이 미친! 아 됐다. 이스털레그. 어디보자. 강책임은 자꾸만 나한테 이상한 일을 떠넘긴다.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개발 중인 성형 하이드로젤을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했다. 그래도 이번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최근 학습을 진행 중인 두뇌 시뮬레이션이 자아가 발생했는데 대뜸 내 연구를 거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넓은 연구소에 내 편은 이 친구밖에 없는 것 같다. 강책임이라면 강소진 연구원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강소진 연구원! 지금 내 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친구도 악덕사장이네. 이 글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죠. 레버를 칠 수 있군요. 뭐지? 나랑 동료네. 싸대기. 일 안 해! 이건 뭐야? 현재 통로가 잠겨있습니다. 이단. 이 밑엔 뭐죠? 좋아. 난 너무 잘해. 7월 9일 최근 들어 두뇌 시뮬레이션이 실험에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접속이라던가 연구소 보안 시스템 접근이라던가. 시뮬레이션은 정말 연구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끔은 이 친구가 나보다 머리가 더 잘 도는 것 같기도 하다.
가보자. 오늘부터 그는 세윤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럼 사람이 아니라 저 하이드로 젤이에요? 그가 남몰래 나를 도와주는 나의 분신같은 존재임을 확인하면 퍽 그럴싸한 이름이다. 통로를 열었습니다. 지능이 높은 젤리였구먼. 어쩐지 순간이동 하더라니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다. 따이씨. 어? 뭐야? 처음으로 되돌아와졌네? 아씨, 갈수록 어렵게 만드네 게임을. 뭐 당연한 거지. 살려달라. 아니 왜 점점 느려져요 발판이. 와 완벽했다. 어쩜 이렇게 잘해. 응? 플레임 너란 녀석 정말. 최근 들어 강책임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이번에 난 사고 도중 사람이 몇 명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그게 나랑 관련이 있다는 것 같다나 말하나. 세윤이에게 물어봐야 할까?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 세윤이가 보안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니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언니가 쓴 거 맞지? 시부렁 탱탱부렁. 야! 다시 내려. 됐어. 와 됐다. 딱 이상적인 그 루트로 잘 했구먼. 이제 세이브가 점점 뜸해지네. 은근 빡세구만.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쪼를 다 잡아야 다음 맵이 열려요. 잘 가고 있지, 말이. 네, 언니가 쓴 기록들을 뒤져봤어요. 근데 좀 찜찜한 게 있는데요? 혹시 세윤인가 뭔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거야? 네? 그렇긴 한데... 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윤이라는 사람은 없어. 그냥 너희 언니의 망상이야. 근데 알아? 너까지 너희 언니의 망상에 휘말리고 있는 거라고. 정신 차려. 나도 차라리 이게 망상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알아요? 저도 완전 억울해요. 안녕? 말이 이용케 여기까지 왔네? 세윤이도 만나고 왔고 계획을 완벽하게 망치고 있잖아. 말이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제발 그만둬. 언니,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언니 아니지? 내가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떤데? 당신 아무리 그럴싸하게 우리 언니를 연기해도 나에게서 숨을 수는 없어! 엄마! 살려주세요! 아니, 도란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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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다 짱인데? 뭐야 이거? 아, 올바른 커맨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데미지를 입네?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돼? 나 죽어요! 오, 이거 회복도 해주네. 착한 갈고리였잖아. 아이, 살려줘! 엑! 어우, 아이고. 은근 길다, 보스전. 언제 끝나? 보스전 살려주네. 거의 다 왔는데! 죽어. 잘 만든 게임이잖아. 반드시 클리어한다. 아, 나 엉덩이. 와, 진짜 개빡 집중했다. 와, 아우, 손이야. 마리, 제발 집에 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장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집에 안 간다면. 뭐야?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기억이라도 조작할 수밖에. 뭐야, 뭐 하는 거야? 마리는 해치지 않기로 했잖아.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됐구나. 하, 분명 의식을 차단해뒀을 텐데. 지금 말하는 거 언니 맞지? 나 항상 언니 믿고 있어. 제발 포기하지. 귀찮은 자식, 저런 녀석을 방치한 내게도 큰 책임이 있어, 윤세원.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잠식한 거네. 그래서 아까 언니 얼굴이 잠깐 보였던 거군요. 그 보스전 할 때. 뭐야, 여긴 또 어디지? 오, 부셨어. 휴. 윤세원, 넌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러니까 따돌림이나 당하는 거야, 알아? 어? 이거 벽 뚫릴 것 같아. 썩을. 내 이스터 에그 어디 있어? 한심해. 어차피 네가 저지른 일인데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세뇌나 협박을 당해도 그렇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잖아. 너 어차피 좀 있다가 죽어. 인생 쫑나. 기왕 하는 거 미친 척하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죽어보자고. 어? 죽는다고? 이것이 뭔 솔? 윤세원, 너는 2027년 5월 송화생명과학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했고. 책임연구원? 칫, 박사학위도 없는 게 감히. 곧 잡문화 좀 도와봐요.
불쌍도 하여라. 이대로 살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다고. 뭐 직장 내 변변찮은 친구가 없으니까 나쁜 소문도 돌고 말이야. 하하.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개같은 연구소에 네 편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답해. 야, 누군지 알고 있잖아. 속으로 부정하는 거 나 보여. 나는 원한다면 당장 너를 죽이고 이 몸을 차지할 수 있어. 좋게 대답하는 게 도움이 될 건데 왜 부정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생각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그만둬요! 마리? 마리... 마리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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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짓 해버렸어. 급한 마음에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을 해버렸어. 언제부턴가 날 항상 도와주던 친구가 점점 복수를 한다며 나를 조종하기 시작해서. 닥쳐! 같이 한 일인데 혼자 발 빼는 거야. 윤세원, 너 지금 엄청 추해. 지금 와서 손 씻으려고 해봤자 내가 사람들을 납치해다 세뇌한 미친 범죄자라는 사실은 면치 않아.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 하, 자세한 내용이 어떻든 바깥에서 봤을 땐 이건 분명 너랑 내가 같이 저지른 일이라고. 이 속사정 따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래도 마리, 마리는 알잖아. 마리가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 나는... 겁쟁이,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넌 그냥 벌 받는 게 무서운 거야. 넌 정말 비겁한 겁쟁이야. 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마리, 나 참 비겁한 사람이지? 추하지? 넌 정말 비겁한 겁쟁이야. 네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계획도 없으면서 너한테만 의존하고. 맞아, 너는 정말 비겁한 겁쟁. 뭐야 이거 왜 안 통해? 알아, 언니가 비겁하고 겁쟁이고 추한 사람이었으면 난 여기까지 언니를 구하러 오지 않았을 거야. 지하 창고에서 언니에게 쓰러진 이후로 세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한참을 생각했어. 나한테 왜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왜 다른 사람에겐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누군가 괴물들과 비슷한 세윤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나에게도 연결한 거야. 누군지 알지? 만약 언니가 이 계획에 진심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세윤의 존재를 알릴 필요는 없었겠지. 세윤, 당신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언니를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한 쓰레기야! 쓰레기! 젠장. 시키는 대로만 생각하라고 했는데도. 뭐야, 언니! 죽었어? 네가 망친 거야. 네 언니, 네가 죽인 거야. 뭐야! 홀리, 마더, 파더, 젠틀맨! 아우! 뭐 언제까지 돌아다녀? 어어? 정말 오래가는 지렁이네? 야,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뭐야, 방어막에 닿아도 죽어?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 나 죽어요? 잘하고 있어 마리. 덕분에 세윤의 힘이 약해지며 내 형체가 돌아오고 있어. 곧 세윤을 멈춰줄게.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언니, 나 뒤져요. 빨리 해요. 뒤졌어요. 탈진돼서 뒤졌어요. 아이씨. 뭐야, 왜 시작하자마자 튕겨져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패턴이 바뀔 때 약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돼요. 지렁이가 너무 갑자기 최고 속력으로 나한테 막 미친 듯이 달려와.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게 좀 이리 올래? 아, 와봐 형, 제발. 아, 이거 봐.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 근데 제 머리통 치니까 없어지네요? 맞아? 다시 해보자. 어, 이거 치니까 머리 없어진다, 야. 근데 내가 피가 한 대가 닳기는 하거든요? 옆구리로 치면은 없어지나?
아, 피가 닳잖아요. 쟤 뭐해? 미쳤어. 어, 드디어 잡았다. 피를 닳고 지렁이를 그냥 없애버리느냐, 계속 피하느냐, 그 차이네. 말도 안 돼. 윤세원은 나에게 거역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영원히 네 말을 고분고분 따를 것만 같았어? 난 이제 네가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 너는 나에게 동료가 생기는 게 무서웠던 거야. 내가 동료가 생기면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항상 날 외톨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했던 거지. 말이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말이. 이제 잠깐만 눈을 감아줄래? 죽빵, 이 자식아! 감히 내 몸을 차지하려고 그래? 아, 내면의 세계였구나. 언니! 다가가는 것조차 낯질을 하면서. 언니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안심해, 괴물들은 천천히 해제될 거야. 잠시만 기다려줘. 어떻게 마리 쪽과 통신을 연결할 방법을 찾았나요? 이거 참 곤란하게 됐는데요. 보안 시스템이 연구소 내 기기 어쩌고. 아이고 머리야, 외부인이 다치거나 했다간 큰일인데. 아, 책임님, 마리와 다시 연결됐어요. 세상에, 이쪽은 보안 시스템이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엥? 이게 무슨 일이람? 마리가 뭔가 해낸 건가? 연결 좀 시켜줘봐요. 이걸로 꼼짝 없이 철창행이네. 뭐 상관없어. 언니 감옥 가는 거야? 괜찮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잖아. 사실 계획이 끝나면 죽는 수밖에 없겠지 하고 생각했었으니까. 말이 그래서 그런데 잠시만 안아봐도 될까? 꾸덕꾸덕. 아이고, 주인공은 언니가 이제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 먹고 사나. 보스전 패턴은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 야, 근데 큰일났어. 나 이스터에그 못 찾았어. 어떡하지? 아,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내 이스터에그 어딨어? 제작진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여기 있다, 플레임 TV. 저기, 저기 오른쪽에 플레임 TV.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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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근데 확실히 좀 많이 모자라. 보스전이 가장 인상 깊었고 스토리는 좀 많이 싱거워요. 뭐야? 슬쩍 보고 껐어. 짧은 건 둘째치고 스토리가 뭔가 되게 굉장히 싱거운 국을 먹은 듯한 느낌이에요. 뭐가 많이 빠진 듯한? 정말 아동용 게임이라고 하면은 납득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타겟층이 그런 쪽은 아니잖아. 오랜만이네, 말이.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취재차 한번 들르고 싶었는데 초대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글쎄, 그냥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이야. 역시 저희 언니 건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래, 내가 올린 글을 봤어. 네 글이 납치 의혹의 진상부터 연구소 내 집단 따돌림까지 세세히 고발한 덕에 인터넷이 난리야. 몇 주 전에 윤 책임의 재판이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았어. 어? 철창 안 갔네? 까놓고 말해서 집행유예 받았으면 대충 된 거 아니야? 왜 계속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거니? 다른 기사들을 봐요. 저희 언니를 자신의 연구를 이용한 납치극을 벌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연구원식으로 납작하게 눌러서 보도 중이라고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납작하게 눌린 언니가 저희 언니의 전부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본 언니를 알리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분명 어디선가 세원 언니랑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제 글, 세원 언니의 사례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네. 단순 감정적으로 벌인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넌 내가 밉지 않니? 내가 너였다면 내가 미웠을 것 같은데. 히, 강연구원님이 미운 건 절대 아니에요. 왜 다들 제가 세원 언니를 공격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제 글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지키고 싶은 사람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말이야, 진짜 의도는 좋은데도 그렇게 하면 기자로 절대 못 살아남아. 현실에 맨날 자극적인 글들만 주목을 받거든.
누구 까내리고 막 보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 계속 미움을 공급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 계속 사랑을 공급해야 하니깐. 윤책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너한테도 미안해. 정말 고마워, 마리. 빵급. 언니가 기뻐했으면 좋겠네. 나도 슬슬 가볼까? 도전과제를 달성함. Thank you for playing. 잠시만요. 도전과제가 이거 하나는 아니죠? 도전과제 엄청 많아. 아, 노데미지로 보스전을 깨야지 도전과제가 열리는구나. 여러분 근데 진짜 잣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나 내 이스터에그 보려고 이거 게임 시작한 거였는데 이 이스터에그를 발견을 못했네? 뭐지? 아,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스카프라고! 이건 뭐야? 반짝거리는 이펙트까지 있어! 간지! 멋져! 이게 제 이스터에그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어. 이 상태로 게임 플레이 하는 거죠. 아, 이걸 초반에 먹었어야 됐는데. 이거 초반에 먹고 하루 종일 진행했어야 됐는데. 아, 멋짐 미쳤다, 이거.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린다. 원래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이대로 한 판을 더 깨자고? 보란누. 내가 이거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스토리가 좀 밍밍한 맛이 있기는 한데 분량이 짧은, 그렇게 막 짧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이스터에그 진짜 너무 멋있게 넣어주셨다. 기분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플레임입니다. 캐릭터 너무 멋있다, 진짜. 이 캐릭터를 더 만끽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야죠, 당연히. 자, 에버 슬래시라는 게임이었고요. 플레임 이스터에그도 다 잘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평을 하자면 일단 스토리가 너무 약간 간이 안 된 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진한 여운? 감동?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리고 보스전 이외에 진행하는 루트에 대한 그 플레이 방식도 조금 단순하지 않았나. 좀 더 복합적으로 적들을 디자인하고 루트를 다양하게 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게임에서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의 그런 플레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낫으로 여러 곳을 베고 다니는 거는 되게 나는 응용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원을 한 거였었거든.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보스전은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밸런스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터에그 너무 마음에 들게 넣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아, 제작진분,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거금을 쥐어주고 게임 하나 같이 만들자고 건의나 해볼까? 자, 일단 에버 슬래시였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